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인색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람 입에서 수많은 말을 하루에 수천 마디, 수만 마디를 쏟아냅니다. 그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루 온종일 지나가도 감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이 사회는 무엇이 난무합니까? 원망하는 소리,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각 사방사처에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가정에도 들려옵니다. 교회도 들려옵니다. 분쟁하는 소리, 치고받는 소리, 감사의 소리는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소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10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됩니다. 하찮은 기도입니다. 대단한 어떤 심각한 문제도 아닌 하찮은 문제 하나도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금식도 해봤습니다. 작정기도 해봤습니다. 새벽기도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 기도는 도대체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첫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성경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성경 말씀은 전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 앞에 원망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그 간구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기도, 열정적인 기도, 생사를 건 죽음과 맞바꾸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은 범사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추수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상 것을 좀 얻었다 해서 그것이 감사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것을 거둬들여서 감사는 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고난이 왔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원망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번제로 갖다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 사람은 아들 주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달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히브리서에 와서 이렇게 성경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또다시 하나님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죽이면 또 살리실 것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로마서 4장 12절에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3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으니 주여 이 시대에 내가 아브라함이 되길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여기서부터 접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한센병자들은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은 투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제사장한테 갔는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례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감사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돌아온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 치료됐는데 아홉 명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돌아온 한 명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침묵합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일어나.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구원받았나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한 사람밖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에 아홉 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홉 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홉 명은 어떤 자리입니까? 똑같은 몸은 아픈데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았더니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치료받았습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은 이 사람도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례를 드렸습니다. 이 한센병자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무슨 가진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 구원하였다. 이 사람 믿음 인정받고 그런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온 한 명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혼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홉 명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회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수많은 환자들이, 중환자들이 치료되는 것 광경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치료받고 났을 때, 응답받고 났을 때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러한 사람은 한 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돌아온 이 한 명을 가리켜 전체 10명 가운데 한 명, 온전한 11조 성도라고 그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아홉 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대개 제 목회 현장에서 보게 되면 치료받고 육신의 문제 다 해결받고 났더니 예수님 아랑곳 없이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1년 만에 문제가 재발돼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또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 상태를 알고 났을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응답해 주셨으면 이제부터는 주님 위해서 살으셔야 되는데 왜 세상 길로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받았다고, 문제 응답받았다고 그것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돌아온 한 명같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서 믿음 인정하시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는,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진노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유다 민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아수르 왕이 이끄는 군대가 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함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적장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천사 한 명을 보내시더니 사람이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 주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은혜 보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한 감사는 아랑곳없고 관심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데 대한 원망, 불만이 뒤섞여 있습니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공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는 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식물인간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 잠깐 움직여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눈 한번 깜빡거리는 것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정 주신 것 어림이 있지만 그래도 내 가정 주신 것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린 감사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린 때때로 가지지 못한 불만이 어떤 것입니까? 내게는 주여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 힘도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그 고난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서 있을까요? 계시록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감사 찬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을 소개합니다. 시편 7편은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인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중상 모략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신을 지어 찬양한 노래라고 시편 7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소리 듣습니다. 중상 모략당했습니다. 모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신을 중상 모략한 사람한테 따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비할 수 있을 것이며 미움과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7편 17편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리이다. 사람들이 나를 씹어도 사람들이 나를 죽일 사람을 만들어도 나를 억울한 소리를 하고 나를 모함을 해도 이 사람 전혀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 자체를 모르십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주시고 십자가 지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창호를 옆구리를 찌를 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은 오히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창호로 찌른 자들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주님의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어떻게 하면 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실까요? 어떻게 하면 내 수렁에서 나를 건지겠습니까? 하나님 가난의 수렁에서 질병의 늪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내 인생의 처참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 제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입에서 감사하면 이건 제사가 됩니다. 제사는 곧 예배를 말합니다. 주여, 날마다 내 입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바로 이어서 시편 50편 15절을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란 말은 어떤 다른 사진에 보게 되면 트리블륨이라 말합니다. 이 트리블륨이란 말은 타작기계 이름입니다. 지디게 쳐버립니다. 곡식을 집어넣으면 껍질이 지디게져서 껍질이 다 벗겨지는 이런 처절한 환난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환난 날은 나를 부르라 말은 내게 기도하란 말입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내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환난 날에 기도하면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이 내용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습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성경에는 3,000명 군사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잡듯이 샅샅이 뒤집니다. 이 아둘람굴이 어떤 곳이냐면 참으로 말씀드리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동굴입니다. 이곳에 다윗이 숨었습니다. 이젠 일촉즉발입니다. 지금 굴 앞에까지 사울 군대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오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겠다 했습니다. 무엇이 확정되었습니까? 나는 지금 내게 다가오는 저 적군들이 칼끝이 내 목을 향해서 오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확정되었습니까? 내 모든 변치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을 고난을 통해서 난 찬송하고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깨어다 비파여 수금아 깨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노라.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벽은 그 이튿날 밝아오는 새 아침인데 지금 죽음의 칼끝 앞에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는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많은 적군들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유대인들이 쓰는 미드라시라는 고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 책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에 이 노래시를 부르고 있을 때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책에 보면 갑자기 굴 입구에 거미들이 나타나더니 굴 입구를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거미줄을 치는데 잔뜩 쳐버렸습니다. 이 사울왕 군대들이 굴 입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 출입 흔적이 없습니다. 전부 거미줄로 그냥 올가미처럼 조금 거물같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갔구나 돌아가자 해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입이 바꿔지길 원합니다.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입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임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다른 말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가장먼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잠시 전까지 불평했던 소리, 이제 원망하는 소리가 바꿔져서 감사로 바꿔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분멸은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말 속에 그분의 인격이 있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것 보면 항상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역사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싸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이런 대단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말 속에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름다운 입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시편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시를 또 지어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 나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게 객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이 다윗 막내 이 동생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에게 객이 됐다는 건 나그네 취급당했고 내 모친의 자녀가 누굽니까?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그 형제들이 나를 외인 취급합니다. 남남으로 보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람 형제에게 상처받아도 이 사람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69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리이다.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습으로 어떻습니까? 혹 여러 형제가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서는 난 참 대단히 구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남남처럼 지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려니까 자꾸 피하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그때 보면 스스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사람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착구에 매인 채로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감옥문은 철창은 다 잠궈져 있습니다. 자물쇠 다 잠궈 놨습니다. 이때에 바울 실라가 찬미를 했습니다. 찬미란 말은 일종의 감사 예배를 말합니다. 육신은 수시옵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육신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예배를 드려지는데 감사예배 드리고 이 사람이 드려질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다 따라서요.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모든 착구를 묶여있던 것들이 따라서요.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묶였던 게 다 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나는 묶여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자리에서 찬미하게 하세요. 찬미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땅의 지각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각변동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땅의 지형이 바꿔집니다. 땅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서 있던 내가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형 바꿔냅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다 열려버립니다. 나를 가둬놓고 있는 것들, 사업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이건 창살하는 감옥입니다. 능력은 되는데 자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창살하는 감옥까지 날 가둬놓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열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다 열어버립니다. 감옥 같은 환경을 열어제치고 나를 묶여있는, 나를 메고 있는 것들 다 벗어집니다. 내 몸에 질병의 모든 것들이 벗어지고 내 몸에 두르고 있는 두려움이 다 벗어지고 염려도 벗겨지는 이 축복은 찬미 제사 드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짜증스러울 때일수록 감사로 바꿔보세요. 원망하는 그 입을 가지고 차라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환경을 바꿔내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따라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내가 몸이 아프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이 감사 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 말씀은 고난의 사람 욥,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지요. 이 욥은 얼마나 이 사람이 고난의 드라마가 마치 대서사시, 대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욥의 고난은 42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무진장 깁니다. 고난의 세월이 가장 길었던 욥기서 42장 마지막 결론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욥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에서 내가 드릴 것이 없으니 그 형 친구들한테 대신 드리라 했습니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재물, 번제물을 드릴 때에 욥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욥의 곤경을 돌이켜서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더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 감사의 드리실 때에 모든 고난을 끝쳐지게 하시고 내 가정의 질병의 모든 저주가 그쳐지고 환란도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가는 길이 욥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